우리가 흥부 저기 박을 탄 다음에 하는 돈 저기 돈타령이지. 아 흥부 돈타령 맞네. 박을 탁 타고서 돈이 나와요. 원래 박을 타고서 돈이 나와. 얼치구나 절치고 헤이. 얼치구나 절치고 얼치구나 절치고 얼치구나 절치고 돈 봐라 돈 봐라 헤이.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못난 돈 헤이.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 못난 사람은 잘난 돈 맹상국 어느 술래 바퀴처럼 맹상국 어느 술래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치고 널 가진 돈 생살치고 널 가진 돈 무기 공명이 붙은 돈 무기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돈 봐라 하는 거 먹고 얼씨구나 돈 봐라 거기까지 배웠어요? 아니요.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말 건너가서 건너말 백분이 물 오시래라 백분이 물 오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고 한 방 먹고 얼씨구나 절씨구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랬구나. 여보시오 여러분들 하이 여보시오 여러분들 합에서 나와야 돼.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고 자라고 자세를 말고 이제 거기는 두 장단 먹고 세 번째 박에서 시작해야 돼요. 부고 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세 번째 박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문전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가만 높여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그렇게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이 희로운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희로운 경사 시작.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거기에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시요가 아니고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 오 하면 안 된다니까 여보시오 여보시오 여러분들 다시 여보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돼요. 다시 엄청나게 힘드네. 거기? 별것 아니지만 어려워.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부드럽게 완만하게 시작.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 한 말 들어보소 나 한 말 들어보소 부고자라고 좌세를 말고 부고자라고 좌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 마소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불필요한 토시는 붙이면 안 됩니다. 가짜 빼야 됩니다.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시작 여보시오 여러분들
따한 말 들어보소. 따한 말 들어보소. 거기도 따한 말 한말한말 이렇게 튕기지 말고 나한말 들어보소 해야 돼요. 나한말 들어보소. 부고자라고 좌세를 말고 부고자라고 좌세를 말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덤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심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 희록은 경사 어디가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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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희록은 경사 이 희록은 경사 이 희록은까지 쭉 내려와야 돼 이 희록은 경사 시작 이 희록은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그러지요. 노래가 저 노래가 가락이 그러니까 선율이 복잡하지 않고 순순하게 가는데 미끄러지지 않게 적재적소에 뭘 하나씩 이렇게 조그만 걸 하나씩 이렇게 놓고 가는 그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밋밋한 듯한 이 소리에서는 그런 거 흠치 없이 곡을 싹 놓고 살짝 넘어가는 거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요란한 식임새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순탄하고 아주 그냥 스무드하게 이렇게 가잖아. 응? 별 굴곡이 없어. 그러지만 거기에 굴곡 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양념이 하나씩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동편 소리가 그래서 더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서편제 소리보다. 서편제 소리는 가락이 화려해서 그 나름대로 엄청나게 심세가 많고 막 기복이 심하고 막 확 도약이 촥 갔다 또 막 이렇게 툭툭툭 올라갔다 떨어졌다 해서 그것도 나름 무지하게 어렵지만 또 이제 그걸 그렇게 화려한 선율이 어렵다고 해서 이 단조로 온 듯한 이 선율이 쉽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이것도 어렵다는 거죠. 예. 네.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쉬운 소리란 없다. 답은 그것이에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들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해서 착 마무리가 그게 참 어렵네요.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근데 절벽에서 하고 이렇게 절벽에서 깎아버린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야.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딱 동그랗게 제자리 와서 딱 이렇게 맞물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또 끊어져 버리면은 어룽져. 절벽에서 뭔가 더 가야 되는데 가서 스무드하게 더 내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딱 쳐버리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어룽지지. 여보시오 여러분들 No!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한 말 이런 거 하지 마요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부자라고 자 여기서 부자라고 이런데 요런데서는 탁탁 튕겨줘야지 부자라고 부자라고 우가 하나 더 있지 부자라고 시작 부자라고 부자라고 우가 하나 더 있어 부 위로 탁 던져줘 우를 하나를 딱 던져줘 부자라고 시작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자세를 말고 가난 타고 하늘 마소 가난 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은 보가 엊그저끝까지 박은 보가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아주 좋아요 아주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주 애야 하입시다 못할 것이 뭐에 있다요 합시다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시작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어찌 떨어 부어놨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그렇게 하면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주민아 한번 추어봅시다 우리 주민아 한번 추어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아 간지럽다 간지럽게 해야 돼 아 그거 너무 간지러워서 그거. 아니지 흥부 마누라는 얌전하고 조신한 그야말로 요조숙녀요. 아 그래요? 그럼요. 나 못 쳐 이럴 순 없잖아. 못 이어. 너나 저 그렇게는 못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부끄러워서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대단한 거기 그 부분은. 어서 해봐. 아 내가 춤을 그냥 해 남자 돈을 넣어.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거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거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돈 한 쾌를 들고 노는 뒤. 흥보가 돈 한 쾌를 들고 노는 뒤. 이렇게 해야지. 그렇지 여기는 좋아 이럴 때는. 근데 이거. 아따 승남님 어서 오세요. 아 늦게 오신다. 아따 매 왔다 매 우리 승남님 어서 오세요. 늦게 오신다고. 어서 와. 조금만 기다려 봅시다. 승남님 만질 때까지.
사구야. 기다렸잖아. 선생님 안 오셨어? 예. 안 오신 데서 얘기 없는데. 그리고 오신다고 했었는데. 어, 카피가 안 올라왔어. 어, 사기야 여기 일단 앉아. 내가 여기 앉아. 저쪽에 앉아. 자유님 옆에. 선생님 자리 댕겨놔야지. 그래야지. 혹시 모르니까. 모르지 모르지. 저 자유님. 수요반의 회장님이었는데 낮반 예. 수요반의 회장님이었는데 예. 예, 저 수요 저녁반으로 가셨다가 일로 오셨어. 예.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탈무드님 그때 예. 어 저번 주에 뵀지? 예. 예. 아따 보기 좋소. 먼저는 나 혼자 뵐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청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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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사점이라 싫다 이거요. 청일점일 때가 신대감님이 좋았다 이 말이요. 그러지 마라. 어쩌면 그렇게 저기 뭐야 쌤이 많고 그러나 욕심이 많으시구나. 탐심.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냥 아, 넘어갑시다 갑시다. 그럽시다 그럽시다. 저기 뭐야. 많이 오셔서 좋아서 그런 거지? 아, 굿. 그러지. 아, 그지. 아, 그럴 거야. 자, 오시다. 둘밖에 없으니까 심심해가지고 뭐 됐디까 그게. 하나 계속 해가. 그날. 그럼요. 그럼요라 그래야 돼. 수고. 이렇게 본 게 어떻게 좋은가 모르겠네. 저도 좋습니다. 그들 뭐, 거니 네. 음양이치도 맞고 옛날에는 여성 연인들만 겁났어요. 이렇게 멋있는 남성 연님들이 그냥 겁난 게 또 그냥 이렇게 좋냐. 근데 이제 수녀님도 오셔야 되고 이? 별솔님도 오셔야 되는데 아이 참나 하십시다. 이? 한 번만 더 저기 안일이라고 공부 갑시다. 예, 또 얼씨구나 절씨구 거기를 또 한 번씩 더 배우고 거기까지 배워. 거기를 안 갔어. 그러니까 내가 배워준다고 한 번 더. 이? 어찌 떨어본 왔던지 어찌 떨어보았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냥이라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냥이라 여기는 기고 만장하고 좀 저기 봐야 허풍스럽게 좀 해줘. 그러지 막 기고 만장해야 돼. 부자 됐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이 저기 봐야 추임새를 넣고 그 나레이션을 하는 나레이터도 기분이 좋은 거야. 예, 그렇잖아. 박에서 이게 막 쏟아져 나왔으니까 그 불쌍한 흥보에게 우리가 모두 감정이 입대해 있던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줘야 돼. 어찌 떨어본 왔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냥이라 시작. 어찌 떨어본 왔던지 쌀이 1만 9만석이요 돈이 1만 9만냥이라 그렇지 그렇게 크게 해줘야 돼. 달라지네, 그러니까. 응, 크게. 그게 말하자면 크다. 그 뜻은 좀 부앙부앙하다. 그렇게 고렇게 해줘야 돼. 띄워서. 이게 부앙부앙이. 터졌다. 그 부앙부앙하게 해줘야 돼. 부앙부앙하게.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돈 한 개를 들고 노는 뒤에 흥부와 돈 한 개를 들고 노는디 얼씨구나 절씨구 하이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한방 먹고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돈 봐라 돈 봐 사람도 찰난 돈 못난 사람도 찰난 돈 맹상 구원을
사술래 바퀴처럼 행상궁은의 술래 바퀴처럼 둥글둥글 생긴 돈 둥글둥글 생긴 돈 생살직원 헐 가진 돈 생살직원 헐 가진 돈 무기공명에 붙은 돈 무기공명에 붙은 돈 이놈의 한 방 먹고 어르시구나 돈 받아 잘한다 여보와라 큰 자식아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건너온 말 건너가서 건너온 말 건너가서 백부님을 오시대라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너의 백부님을 오시래라 나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경사를 보아 어르시구나 절시구 한방 먹고 어르시구나 절시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고자라고 자세를 말고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가난타고 하늘마소 세 번째 말 가난타고 하늘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엊그저끝까지 박흥보가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문전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그게 안 돼 얼씨구나 절씨구 그거 수녀님 자요님이라고 거시기 여기 저 여자분님 여자 여성회원님 저기 수요반의 회장님이었어요 그랬는데 저기 봐요 수요 저녁으로 갔다가 오셨고요 저기 탈무드님 저기 남성회원님 예 탈무드님은 두 번째 지금 들어오셨어요 아, 신입입니다 예, 신입 우리 스님 막내 벗으셨네 그러시구나 네 저는 우리 수녀님은
그간에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 제가 눈에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눈? 염증이 생겼는데. 응. 뭐 항반반 변성인가? 원래 항반 변성은 그 위험해요. 어, 그거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염증이 두 개가 생겼는데 터지면 1초 안에 실명되는 염증이에요. 어떡해요. 아, 그래가지고는 병원에 입원하셨죠? 아니요,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이제 시술 두 번 받고는 이제 그냥 숨만 쉬고 있었어. 세상에. 이제 괜찮아요. 괜찮으신 거예요? 오, 이제 그걸 한데 항반 변성은 치료가 안 되는가 봐요. 그렇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조심하는데 오늘 딱 차이를 알겠네요. 막 뛰어왔는데 막 내가 갈지자를 걷고 있는 거. 수녀님, 네. 항반 변성 다 나은 사람 알아. 아, 그래요? 저기 공기가 네. 좋은 곳에 울릉도에 가가지고 저기 봐요. 굉장히 좀 몇 년 살았대. 근데 그분이 황반변성을 나아갖고 왔어. 아, 낙원동 오기도 좋아요. 근데 시골로 가셔야 되는 거야. 아니, 낙원동 오기가 좋다니까. 아, 근데 뭐 그거보다는 낙원동을 자주 오시면 나시죠. 어쨌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수녀님 선글라스를 꼭 끼셔야 되는 네, 거야. 그래서 이제 선글라스가 없으니까. 아, 선글라스 낀 수녀님을 보게 되나요 이제? 그래서 수녀님들도 저기 외출하실 때 낮에랑 네. 뭐, 강할 때는 꼭 선글라스를 쓰셔야 합니다. 네, 네, 네. 수녀님이 선글라스 쓰면 안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어요. 네. 아니, 근데 좀 이상할 것 같은데? 아니, 인전하실 때는 수녀님들도 쓰시고 저도 많이 써요. 써야 됩니다. 네. 황반변성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황반 변 적이 없는데, 선글라스 끼는 수녀님 변 적이 없는데 어떡하지? 저렇게 그냥 태클을 걸어. 태클을 걸어 그냥. 뭐라고 태클 걸셨는데? 아유, 저기 그거 저기 수녀님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면서 아유, 아이고 참. 수녀님들로 세상에 있는 수녀님들 다 비웠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수녀님 꼭 쓰고 다니면서 꼭 보여드리시오. 아이고 나 참. 매를 벌었어. 아유, 매를 벌고 그려. 내가 뭐. 체리님만 오셨네. 체리님만 오면 빠졌네. 체리님도 아야아야 하대요. 아, 그렇군요. 네, 아야아야 하대. 많이 아프대. 들렸다가 네. 그렇죠, 맞아요. 맞아. 다들 조심하셔야 돼.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아프대. 그래서 꼼꼼하고 울고 그래요. 다시 돈 타령을 다시 처음부터 들어갑니다. 왜냐? 네. 수녀님께서 안 배우셨걸랑요. 아, 그 처음. 아, 근데 안일이를 하고 나니까 네. 한결 밑에 부르기는 안 돼. 그러게 안일이부터. 해갖고 그 다음에는 뜻은 아니까. 아니 아무튼 그 안일이를 부르고 나니까 당연하지. 왜냐면 숨 고르기를 일단 하지 안일이로. 그다음에 목을 어느 정도 풀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분위기를 알 수 있잖아. 그게 그 안일이를 빼놓고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오. 안일이를 하고 해야 과학적인 거야. 왜냐면 이 설판술가 길기 때문에 이 긴 거를 다 하려면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이사이에 토막 끝나면 안일이, 끝나면 안일이, 한 대목 끝나면 꼭 안일이가 있어요. 그래서 숨을 고르는 거예요. 안일이가 또 굉장히 그 뭐지 내가 하기에 좋고 편안하니까. 당연히 편안합니다. 잘 됐다. 우리 신대가. 난 안일이만 해. 안일이 없으면 이 긴 소리 못 합니다. 타령은 이쪽에 하고 안일이만 하고. 이건 좀 장난기가 있으니까. 쉬고 오려면. 내가 춤을 추지 않아. 그런 걸 잘해. 그것을 잘해줘. 그런 걸 잘해.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를 잘해야 돼. 거기가 눈이요. 그렇다고 뭐 춥기요?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육박자 밥차 뭐 이런 거 그러면 그거 괜찮겠는데. 자, 그건 내가 다치니까. 왈츠로 추면 돼요. 왈츠로. 지방방송. 어찌 떨어본 왔던지. 어찌 떨어본 왔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쌀이 1만 9만 석이요.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어찌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그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 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 봅시다. 흥보가 돈 한 쾌를 들고 노는디. 흥보가 돈 한 쾌를 들고 노는디. 어울
절시구나 절시구 허이 절시구나 절시구 절시구나 절시구 절시구나 절시구 돈 봐라 돈 봐라 헤이 돈 봐라 돈 봐라 잘난 사람은 못난 돈 잘난 사람은 못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 구근술래 바퀴처럼 맹상 구근술래 바퀴처럼 둥글 둥글 생긴 돈 둥글 둥글 생긴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생살 직원을 가진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부귀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 말 건너가서 건너 말 건너가서 건너 말 건너가서 예, 네, 정확하게 치셔야 돼. 네. 시작. 건너말 건너가서 너 그 백분이 뭘 오시래라. 너 그 백분이 뭘 오시래라. 너 그 백분이 뭘 너 그 백분이 뭘 오시래라. 오시래라 너 그 백분이 뭘 오시래라 너 그 백분이 뭘 오시래라 좋아요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형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어르시구나 절시구 넘고 어르시구나 절시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여보시오 여러분들 따한 말 들어보소 나한 말 들어보소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부자라고 자세를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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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난타고 하늘 마소 세 번째 빵 가난타고 하늘 마소 엊그저 끝까지 막흥 뭐가 엊그저
시골 일삼더니 운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이러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이런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그 뒤에 끝까지 배워보셔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금보를 찾아오소 박금보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김해를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해를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나도 오늘부터 나도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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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 똑같아. 오하고 부가 똑같아 해야 돼. 오늘부터 오늘부터 부가 왜 내려갑니까?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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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나도 오늘부터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줄란다 김희널 줄란다 김희널 줄란다 가볍게 통통 치면서 김희널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해를 줄란다 김해널 김해널 나도 오늘부터 김해널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해널 줄란다 더 내려와 김희널 김희널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줄란다 김희널 김희널 기가 더 내려와 김희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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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란다 그래야 돼요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줄란다 나도 오늘부터 김희널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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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 좋구나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은데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 나절시구 그렇게 불러야 돼요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불쌍하고
간다. 나도 오늘부터 기백을 줄란다. 그렇게 하면은 노래가 꾀를 할딱 벗어버린 것 같이 된 게 구성을 내야지. 나도 날부터 김현우를 출란다. 나도 날부터 오날부터 김현우를 출란다. 김현우를 출란다. 그렇게 노래 같이 해야지. 나도 날부터 김현우를 출란다. 나도 오늘부터 기백을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나 절씨구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냥 여기 봐요. 안일까지 붙여서 후드락 뚝딱 한 다음에 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어찌 떨어 보놓았던지 쌀이 1만 9만 석유 돈이 1만 9만 양이라 어찌 된 심판인지 모르겠구나. 흥보가 좋아라고 여보 마누라 돈과 쌀을 이렇게 놓고 보니 밥을 안 먹어도 배가 저절로 부르구려. 우리 춤이나 한번 추어봅시다. 내가 춤을 출 줄 알아야지요. 그 보리떼 춤이라도 한번 추어봅시다. 흥보가 돈 한 쾌를 들고 노란디 얼씨구나 절씨구 돈 봐라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잘난 돈 맹상국은 술래 바퀴처럼 둥글 생긴 돈 생살지원 헐가진 돈 부귀 공명이 붙은 돈 이놈의 돈아 돈 봐라 여보 와라 큰 자식아 건너가서 너 백분이 몰고 시래라 경사를 보아도 우리 형제 보자 얼씨구나 절씨구 여보시오 여러분들 나의 한 말 들어보소 부고자라고 좌세를 막아갈고 가난타고 한울 마소 엊그저끝까지 박흥부가 문전 걸식을 일삼더니 오늘날 부자가 되었으니 희로운 경사 어디가 있느냐 얼씨구나 절씨구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 박흥부를 찾아오소 나도 오늘부터 김현우를 줄란다 얼씨구나 절씨구 얼씨구 좋구나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좋아요 요렇게 매갖고 불르셔잉.